우리 도의회가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제주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자유 발언을 통해서 의회 운영, 특히 민주주의 기본인 이결 종족수에 관련하여 이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일 방역기회가 탄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야말로 특별자치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제도 개선 등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교육위원회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심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외 차원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은 이외의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이외 운영이 문제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론되거나 제도 개선 과제로 도출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법상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심의 의결 기관입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 관련 예산 및 결산, 조례안 등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가름하고 있는 등 어떤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높은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 취지상 교육감 본연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주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를 조례에 의한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은 선상으로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품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 기구를 보면 교육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와 레벨을 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중 맨 끝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결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의 이상을 존중하고 활성화시켜 제주에만 주어진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나가면서 일반도 의원들이 교육청에 대한 질문도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도 의원들은 절대 다수가 교육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일반도 의원이 아닌 교육위원들이 주된 활동 부대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위원들이 집합적 의사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지역 대표성을 지향하는 일반도 의원에게는 활동이 사실상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의 대표로서 대의 정치를 구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일반 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기간을 단축시켜서 맞는 도의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서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0대 의원은 여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외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여소야대라는 말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지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정에까지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교육위원회 도의원과 같은 지방자치의 삶에 대한 심의결 등 권한이 주어진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 학예 등과 관련한 심의결 등을 위해 설출되는 것이지 지방자치 일반 사무까지 심의 의결 등을 목적으로 선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논어에서 정치를 맡기면 무엇을 하겠냐고 공자에게 묻자 정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름과 그 역할이 맞지 않으면 세상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본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원들이 불복이나 도민들의 이의제기가 없기 때문에 무심코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결 과정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도의원과 교육위원회 영역과 역할 그리고 기관별 본회의 이결 종족수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